찬바람이 부는 이맘때는 멸치가 가장 많이 잡히는 시기인데요. 조업을 포기하고 폐업을 택하는 어민이 늘고 있습니다. 여름철 고수온 여파로 어획량이 크게 준 상황에서 코로나 여파로 멸치 가격 폭락까지 덮친 건데요. 이성진 기자가 통영에 다녀왔습니다. 멸치잡이 여선 수십 척이 항구에 빼곡히 정박했습니다. 멸치 어획량이 크게 줄어 조업을 포기한 겁니다. 거물을 올리면은 1,000km 정도의 생산고가 매 방마다 됐는데 요즘에는 뭐 50km도 안 될 정도로 멸치 경매장도 썰렁하기만 합니다.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통영의 멸치 위판량은 13,528톤으로 지난해 16,789톤보다 20%가량 줄었습니다. 여름철 바다 수온이 29도까지 올랐기 때문입니다. 고수온 현상으로 이 기간 동안 아래에서 발생한 멸치 자어의 성장률과 생존율이 감소하면서 최근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식당 등에서 소비가 줄면서 가격이 폭락해 업계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멸치 1kg 위판 가격은 4,695원으로 지난해 7,028원보다 33% 떨어졌습니다. 조업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적자가 쌓이다 보니 경남의 멸치 선단 52곳 가운데 9개 선단이 폐업을 신청하고 말았습니다. 배는 안 나가지, 기름값은 자꾸 올라가지. 함께 할 수 없어서 나는 죽어도 못 알았다 감축을 해두라. 코로나에 기상이변까지 겹치면서 멸치잡이 어민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